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코스를 선택해 봅니다. 이 코스는 저번에 눈이 왔을 때 할턴 폴 길을 걸었었는데요. 오늘 벌써 한 2주 상간에 이렇게 눈이 다 녹고 봄비가 한번 오더니만 아주 그 바위 틈에 껴있는 이끼들이 이렇게 새파래졌네요. 이게 뭐 봄이 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눈이 쌓여 있습니다. 저 아줌마가 젊은 여자가 아니라 나이 드신 할머니인데 저렇게 씩씩하게 타고 있습니다. 자, 저희도 봄을 기다리지만 또 아쉬운 마음에 오늘 하이킹 발길을 돌려봅니다. 예. 나무도 이제 벌써 푸릇한 그런 색이 좀 보이는 듯 하네요. 이러다 보면은 이 주위에 산나물도 많이 나옵니다. 또 한인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산마늘 같은 것들도 이 동네에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가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한 끼 정도는 싱그러운 맛을 보기 위해서 몇 개 좀 뜯어봅니다. 뜯어서 먹곤 하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. 그게 또 좋은 거다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아주 욕심을 내세요. 그 욕심을 내다 보면은 그 뿌리채 그냥 다 빼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은 그 사실 씨가 마른다고 그래야 되나요? 그 주변에 하루에 뭐 한두 개씩만 뽑아도 뿌리채 그게 해마다 또 나만 뽑나? 너만 뽑나? 저 사람만 뽑나? 이러다 보면은 이거 다 훼손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사실 그 씨가 말라요. 절대 그러지 마시고 진짜 잎사귀만 좀 끊어서 맛만 보실 정도로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.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그냥 그런 사건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. 어디에서 뭐 가베지백으로 담다가 그게 주민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경찰들까지 또 나와 가지고 또 벌금도 맞고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창피하잖아요. 특히 또 한인이 그랬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조심하시고 저 후세들 위해서 그런 그 자연 보호 차원에서라도 조금씩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주보단 녹았네요. 에? 녹았어요. 얼음이. 여기 뭐 홍수가 지거나 물이 확 넘치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자리는 사실 이 위로도 물이 넘치는 자리입니다. 지금 이게. 저거 평상시 흐를 때는 이렇게 이 밑으로 흐르는데 이거 좀 보세요. 아름답죠? 이 물이 온타리오 레이크로 내려가는 거죠. 거기서 이제 온타리오 호수에서 다 모인 물들이 동쪽으로 뻗어 내려가죠. 대서양 쪽으로요.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, 이 물이. 아이고. 아이고, 이거 큰일 났습니다. 이런 생각대로 넘치고 있네요, 진짜. 이게 이렇다니까요. 이럴 것 같았다니까요. 이런. 이거 물 좀 보세요. 이 길인데, 이 눈이 녹아가지고, 그래서 길을 막고 있어요. 지난번에 영상에서 아마 2주 전인가요?
그 눈이 이렇게 쌓였을 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, 아 진짜 현실도 이렇게 또 한번 확인합니다. 예, 이게 저 봄이 되니까 각 그 산속이건 길이건 쌓였던 그 눈들이 녹아가지고요, 아, 이렇게 넘칩니다. 예, 그다 보니까 길을 막았네요. 오늘은 이걸 돌아가야 되겠네, 할 수 없이. 예, 이 물이 흘러서 저기 저 온타리오 레이크로 흘러 내려가는 거니까, 예, 길이 막혔습니다. 돌아가야죠. 자, 돌아갑니다. 이거 참 어렸을 때 생각나네요. 뭐 장화랍시고 신었는데, 구멍난 장화 신었는데 물이 골로 솔솔 들어가는 참 그런 시절도 있었죠. 네. 네, 여기도 그야말로 외나무 다리입니다. 여기 외나무 다리. 네, 이렇게 좀 보도를 이렇게 해놨는데요. 아, 이제 요 물이 아, 조금만 아주 아름답게 아기자기하게 그 폭포를 이루어요. 아, 그 떨어진 고골 물을 이용해서 옛날 옛날 옛적에 인디안 부족이 살았을 때요, 이곳에서. 거기서 이제 방아, 예, 그거를 이용해서 돌린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, 예, 요런, 아까 그 처음에 보셨던 그 물이 흘러서 이제 내려오죠. 그래서 이 물 타고 내려갑니다. 이제 조금 있으면 곳이 나올 거예요. 아유, 또 오늘 눈이 폭 쌓이니까 아주 그 운치가 있네요. 예. 아, 기온도 아주 춥지도 않고요. 뭐 버틸만 합니다. 뭐 주로 캐나다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, 뭐 제가 흔히 말하는 두 자릿수. 아, 그건 정말 추워요. 10도, 11도, 12도. 예. 그렇게 두 자릿수 올라가면 역시 춥더라고요. 근데 오늘은 한 자릿수예요. 뭐 4도 정도는 진짜 우통 먹고 뭐 미친 강아지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딱 좋은 날씨예요. 뭐 겨울이 그렇잖아요. 예. 근데 이렇게 오늘은 오후에 또 영상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주 좋습니다. 지금 딱 좋아요. 근데 너무 추우면 사실 아휴, 카메라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사실 싫어요. 힘들고, 아유 이거 뭐 손 넣다 뺐다 해야 되고요. 또 기계가 또 너무 추워버리면, 요즘은 또 배럴이잖아요. 아, 얘도 금방 죽네요. 예. 그래서 좀 힘듭니다. 아이고 이뻐라. 예. 오늘은 아, 크로스컨트리 하는 그 부부를 못 만나네. 예. 지나다 보면 이렇게 넓은 데 나오면은 크로스컨트리 하는 집이 나옵니다. 아, 저희는 이거 장비 끌고 여기까지 오기가 싫어서 그냥 집에서, 집 밭에서 돕니다. 그냥 저희는. 예, 아주 소복하니 좋으네요, 눈이. 뭐 하십니까? 뭐 하세요? 사모님?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이 큰 댁을, 아 멋있다. 이거 분위기 좋습니다. 네. 아이고. 자, 가시지요. 여기 강아지. 멋있는 거 옵니다. 굿모닝. 아, 이제 다 와갑니다. 네. 다 와갔죠? 소리, 물소리도 나네요. 아유, 오늘, 아, 요즘 뭐 봄방학입니다. 사실 이번 주가. 그래서 가족들 아이들 데리고 나왔네요. 아, 잠깐 소개해드리면,
어떻게 이름이? 아, 요런 시기였어요, 옛날에. 예. 네. 요건데, 지금 잔해가 요것만 남아있습니다. 요거, 요거. 요 석담. 예, 네, 돌. 예, 네, 사실 이거 안내 표지판에 보면 요거죠. 이렇게 요것만 남아있어요. 이거 참나에 보니까요. 1835년도, 1835년도. 네. 37년, 54년. 네. 1692년. 여기 또 포토그래프 한 분 계시네요. 예. 아, 저도 한때는 사진에 미쳐가지고, 흔히 말하는 연장 아주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예, 근데 그것도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들고 다니기 좋았는데, 요즘은 이렇게 또 전화기, 뭐, 호주머니 쭉 들어가잖아요. 네, 나쁜하게 들어가니까, 여기다 들어다니기 편해서, 이걸 저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. 아, 이거 좀 보세요. 여기, 저, 하이커들 이렇게 오면, 장장 모닥불 피웁니다. 근데 오늘은 주관적으로 피우는 사람이 없는 건지, 꺼놨는지 그렇네요. 네, 여기 뭐, 고기도 뭐 먹고 풀도 해놓고. 아, 그리고, 예, 여기 이렇게 또, 나무 갖다 떼어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비치해 놨네요. 아, 여기 참 보기 좋죠? 예, 여기 저 자녀 데리고 와서, 예, 딸인가 보네. 예, 간식 먹고 있습니다. 살짝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제가 이 하이톤폴 처음 보기 시작한 게 벌써 이쪽 액트론 이사 온 지가 비즈니스 하면서 이사 왔는데 토론토에서 27년 됐습니다. 27년 전하고, 뭐,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흐르는 건 흐르는데, 좀 변한 거라면, 그때 당시에도 이 스테이를 있었어요. 네, 있었는데, 그, 석축을, 조금 보수를 해놨더라고요. 그전에는 그 석축이 다 이렇게 뭉개졌댔어요. 예. 네, 저기 이제 보이네요. 예, 잘 보이죠? 석축이. 예. 저 자리입니다. 아, 제가 그 안내판에서 본 것으로. 예. 저거를, 저게 이렇게 브릿지도 눌러졌었어요. 예.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. 참, 이렇게 좀 하면서 이쁘죠? 예. 나야가라 폴에 비하면 뭐, 요거는 그야말로 애기 옷을 넣는 거죠. 그 양에 비하면. 예, 이제 날이 많이 풀려가지고, 지금 이렇게 전체를 얼진 않았네요. 제가 한때 추울 때 와서 본 기억은 저 물도, 그 물 위 거진 위까지 얼어 있습니다. 네. 살짝 그 안쪽으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거, 예, 겉엔 다 얼고. 또 흔히 또 그런 거 보시잖아요. 빙벽 타기. 예, 얼음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스포츠도 있더라고요. 예, 그런 식으로 이게 얼어요. 얼마나 춥고 저거 하면. 예, 지금 요 돌창.